취향이 닮은 것 같아. 취향이 닮은 것 같아. 분위기가 참 좋구나. 야, 오늘 좀 계속 나오네. 고집이 보통 고집이야. 유야, 너 누구 닮았어? 아빠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말래. 장모님 앞에서 지금. 그런 소리 하지 마. 말도 안 돼. 야, 애가 센스 있네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야, 이건 먹어. 어. 일로 와, 빨리 앉아. 수영이는 어땠어, 엄마, 어렸을 때? 이 수인 앞에는 아니었지. 그 애는 슬퍼, 슬퍼.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장난감 갖고 내려가면 안 사주니까.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안 닮았는데. 엄마 닮았는 성격은? 야, 오늘 저 좀 진짜 많이 나온다. 저 좀. 우리 이유는 앞으로 이제 또 지 뜻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아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제일 큰 거야. 내가 했던 운동을 할 기회도 줄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예체능 쪽으로도 기회를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보내고 싶어. 공부 가르치면서 유명한 배우로. 얘는 하고 남지. 우리 유는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? 여보. 또보트. 또보가 뭐야? 장난감, 장난감. 칼. 어? 아, 진짜. 웃기게 되겠다. 우리 밥 못 먹겠다, 유 때문에. 뭐 네가 먹어야 할머니와 아빠 밥을 먹지. 이거 뭐여? 어? 별나다. 유야, 커서 뭐 안 돼도 되니까 유야, 아빠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. 유야, 한 입만 먹어. 한 입만 먹고, 한 입만 먹어. 네? 손 괜찮은 거 봐요. 잘 노는 거 보니까. 진짜 큰일 났다. 응급처치를 잘했네. 일로 와, 빨리. 가자. 유야, 가자. 점프. 가자, 일어나. 아, 징하다, 징해 아주. 어? 우리 유 징하다잉? 언제는 점잖다며, 얌전하다며. 내가 제일 안 얌전하다고 얘기했지. 더 성장하니까 지 성장. 아이, 뭐 원래 그랬어. 저렇게 쟤, 크는 거 좋아. 쟤는 원래 그랬어. 남자들이. 일로 와, 유야. 어? 유야. 줄 어째서 줄. 잡느라. 유도 짐 챙겨야지. 유야, 나와. 조심해. 빨리 나와. 요 할머니 인사하고 할머니 하고 요 할머니 여기 딱 2만 원 있다. 아니 갖고 가세요. 아 됐어 엄마. 가서 빵 사 먹고 가세요. 됐어 됐어 됐어. 저 됐어. 아, 왜 아빠가 너? 내가 돈을 알아? 가다 뭐 먹어? 뭐? 저랑 뭐? 야 가세요. 갔다. 서운하다. 엄마 나도 갈게. 응, 자. 운전 조심해. 알았어.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. 유, 잘 가세요. 할머니. 어이. 잘 가세요. 어이.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.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시는 거. 아. 전부 천국이라는 이름이야. 아, 이거 와서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. 이거 언제 다치지? 아, 이거 빠져졌어. 칠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. 아니 엔딩이 드러눕는데 정말 아무리 뭐 손자 서희가 예뻐도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뒤처리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. 야 너무 많다 근데 뒤처리할 게. 예. 보통 다음 날인가 전화 오거든요. 네. 한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계속 너무 힘드셔가지고 계속. 네,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때로는 임서방하고 장모님이 네. 뭐 이렇게 아기 문제로도 좀 티격태격을 하시지만 쇼핑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손이 네. 그러니까, 예, 그러니까 손이 크시네요. 예, 시장에서도 식구가 보니까. 없는데 그렇게 많이씩 사시고. 네, 저희 엄마는요 정말 손이 크세요. 저도 약간 좀 엄마 닮았는데 늘 차 있어야 돼요 뭐든지. 물티슈도 기저귀도. 슈 살림 잘해요? 그죠? 슈 살림. 아 잠깐만 대답하지 마. 대답하지 마시고 원희 씨 살림 잘해요? 그득그득 키우죠. 예 필요할 때 모자름 없이. 오, 예. 살림 못하는구나. 저는 한 번 살 때 그냥
똑같은 종류 쫙 싸요. 그러니까 살림 못하죠.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알아보거든요.